어떻게 하면 사기꾼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왜 저런 사람이 잠깐만 이거 약간 좋은 방법 같아. 첫 번째 예방법은 와 그것도 맞는 말이다. 여러분도 뭐 올해 1년 각종 취재하시느라고 고생들 네. 많으셨는데요. 네. 2023년에 굉장히 시작이 포부가 상당했거든요. 예. 난 두 번 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가끔 모이는 이유가 혹시 조회수 탓인가요? 네. 아 진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비용 대비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죠? 너무 할 게 많았어요. 네. 그래 이제 2024년에는 좀 분기별로 아 그래요? 신년에 네. 한번 하고 여름 소풍 아 너무 그리고 꽁트 한번 갈게요. 네네. 구독자분들 명심하세요. 저희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한 해였는지 한 해를 좀 되짚어 주시죠. 김인석 씨는 네. 기러기 아빠가 아 기러기 아. 여기 방송 나가고 나서 어디 이렇게 기자분이 하신 건지 기러기 아빠로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연예인 4명 거기에 제가 리스트 아니 근데 쟁쟁한 스타분들 사이에 누구 권상우 씨도 계셨어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기자한테 네. 뭘 얘기했나요? 제가 거기에 껴있어서 나쁘진 않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또 네.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계속 울 생각이에요 어떻게? 눈물이 자연빵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박희순 씨 같은 경우에도 올 한해 굉장히 성과가 있었어요. 아, 예. 사람 공부 아.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예요 지금? 어. 70만? 김태호 PD와 엄정화 언니 사이에서 와. 의도한 거는 한번 쉬어가자 느낌으로 한편 내보냈던 건데 제가 그 영상 이후로 캐릭터가 일 없는 개그맨 캐릭터가 잘 될 것 같고요. 아 그것도 이슈였어요. 네. 박희순 씨 집 강남에 그래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네. 다가냐 전세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일 없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맨날 뭐 가난해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일이 없는데도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 살면서 네. 근데 그러면 국세청 같은 데서 좀 예의주시하겠죠. 그 올 한해 있었던 각종 뉴스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뉴스는 사회부 박희순 기자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사회부에서 올 한해 가장 화두가 된 사건은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네. 맞아. 올 4월 대치동에서 한 일당이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사게 한 것입니다. 범인들이 다 잡혔죠? 네, 다 잡혔습니다. 마약이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성호 기자님.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윤성호 씨는 지금 모발이 없어서 모발 검사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몸에 다 털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수상한데요? 윤성호 씨 왁싱 자격증 땄습니다. 피부미용 국가 자격증인데 그 피부미용 안에 제모라는 이제 또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데 만약 마약을 했으면은 어떻게 검사해요? 마약을 하면 소변으로 간이 식을 검사를 해보고 체모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털이 있나요? 눈썹 말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보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5분간 확인시켜드려요? 5분? 야, 이 방송이 10분 분량인데 5분을 확인시킨다고? 이 나라에서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됩니다, 정말. 아니, 법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지 않아요? 법을 좀 세게 좀 만들어주세요. 강하게 해야 돼요, 네. 진짜로. 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자, 우리 김인석 씨가 법무부 장관님께 진심을 담아서 호소 좀 해주세요. 야, 이게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죠. 만약에 법은 이미 있는 거야. 거기다 형량을 많이 때리냐 적게 때리냐는 검사와 판사에 있는 거야. 아 그럼 검사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지 판사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뭐 얘기를 하지.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예. 맞아. 네 경제부 올해의 뉴스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작년 수도권 일대의 빌라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어. 그럼 못 받나요? 이 돈을?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좀 모셨습니다. 천철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진경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 고소하고 싶죠. 사실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엔 배째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내가 들어갈 부동산이 위험한 부동산인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동산인지 이걸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토익구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를 체크해보는 게 먼저네요. 중개인분이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요즘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짜고 하더라고. 네. 어떻게 확인하지? 다 거짓말 치는데. 야, 요새는 그 전세 사기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세이프홈즈라는 전세 사기 예방 어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할 때 체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집이 안전한 집인지 집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세이프홈즈 전세법률 리포트에서 10초 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 들어가려는 주소 하나만 넣으면 집 상태, 집주인 상태 다 10초 만에 나와요. 10초 만에 나온다고요? 임차권 등 내용 증명 한 번에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꼼꼼하게 컨설팅을 해주면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 세이프홈즈 예방 패키지에는 어플로 하는 거다 보니까 80% 이상 저렴해요. 그리고 이런 게 무료면 더 이상해. 나는 이것도 맞는 말이다. 유료라고 해도 괜히 몇 억 날리는 거보다. 정말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한테 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하는 것도 비용이 더 들고 진짜 진 빠지고 힘든 진흙탕 일인데 싸움인데. 차라리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세이프홈즈 같은 앱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잘 준비해서 속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 부동산의 법률 권리 분석하는 거는 중개사가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이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여서 세이프홈즈의 이 권리 분석 법률 부분은 저희 최현인 법률사무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변호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 형 변호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딱 봐도 분해가 저렇게 났는데. 자 세이프홈즈로 오영씨 가볼게요. 쎄. 쎄한데? 이 집 괜찮을라나? 오! 푸. 프랑스에서도 못 보던 집인데? 홈. 홈을 구할 때에는? 즈. 정말 좋다 세이프홈즈. 잘했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안전하게 전세 얻을게요. 네. 네. 다음은 연예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연예 뉴스는 전총조 사기 사건입니다. 아, 지금도 많은 이슈거리들이 나오고 있고 잘 몰라요 사실. 그 실제로 성전환 수술 한 건가요?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전총조 씨는 여성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가슴 절제술만 받았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자인데 남자로 감쪽같이 숙일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던데. 그분이 생활을 같이 하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됐다고 믿은 거예요. 남현희 씨는 여자의 몸에는 정자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래서 지금 의혹은 계속 커져나가고 있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낸시랭 씨하고 왕진진 그거랑 너무 닮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여성분들 셀럽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본인이 제일 느껴. 잠깐만, 이거 약간 좋은 방법 같아. 근데 그거를 제3자들은 다 알아. 솔직히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제가 쟤랑 왜 만나? 맞아. 조건을 들어봤을 때 무슨 재벌집이고 뭐고. 제가 결혼해본 결과 끼리끼리 만납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철저한 자기검열. 자기검증. 제가 나를 왜 좋아하지? 의심을 품어라. 그 맞는 말이네. 예를 들어서 뭐 현빈 씨가 광고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갑자기 김민석 씨한테 전화해갖고 이 광고 모델로 하고 사기야 사기. 나한테 아무 대가 없이 뭔가 이런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재화를 준다 이런 거는 네. 믿으면 안 돼요. 네. 이게 독약이야. 정치부 쪽에서는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할 게 많아요. 그럼 네. 일단은 첫 번째로요. 네. 우리 이재명. 잠깐만. 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는 아, 하지 마. 가볍게 가, 가볍게. 네. 정치부 올해의 뉴스. 네. 잼버리 사태입니다. 아 잼버리 사태 좋다. 잼버리 사태 좋다. 잼버리 좋다. 아. 공부해 왔습니다. 예, 잼버리. 정치부 뉴스에 들어가지?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여당 측은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5년이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나 야당 측은 바뀐 정권에서 어찌됐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얘기. 야당이 민주당이죠. 네. 정치부 기자님. 네. 여야가 뭔지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아니까 이제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실수할 일도 없고. 자, 그러면은 우리 김동영 기자님은 누구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요. 예. 이건 서로 뿜빠이 해야 됩니다. 엠빵 해야 됩니다. 왜냐면 5대5 엠빵 해야죠. 그런데 이 준비를 미흡했어도 그 추후에 콘서트도 열어줬잖아. 그래. 가수들도 총출동해서 그래. 갑자기 해가지고 콘서트하고 막 그랬어. 네. 저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싸질러 놓는 거는 위에서 다 싸질러 놓고 국민들이 다 그거를 다 치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도 모두 다 대단하고 네. 또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도구가 많으십니까. 출마할 거예요. 윤성호 씨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국제. 자, 국제부 윤성호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Hello, can you speak English? Do you have a boyfriend? Okay. 오케이, 죄송합니다. 연락이 와서 막 갑자기 지금.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입니다. 너무 끔찍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뺏긴 느낌이잖아요.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직접. 그래?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둘 다 가봤어요. 여기가 얼마나 좁냐면 애들이 다리를 못 펴고 자서 평균 키가 한 150, 160 이렇더라고요. 왜 다리를 못 펴고 자? 좁은데 사람 많이 사니까. 안 좁아서. 근데 그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 총으로 막 하고 또 네. 그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1년간 있었던 각종 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2024년도 발 빠르게 또 네. 빠른 뉴스들을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1년에 두 번 하는데 어떻게 발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독자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조회수가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취재권 You wanna eat dinner? Okay. You wanna eat yes. Yes.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